머니투데이 방송 발칙한 경제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함께하는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가 알려주는 코스피 3000 시대의 투자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칙한 경제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아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그 바람직한 투자자, 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초일류 경제를 도약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최고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포럼입니다. 초대 회장은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 대표께서 맡고 계시고요. 뭐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포럼 멤버는 아닌데요. 이 포럼 멤버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주요 회원분들이 제그 취재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히 가고 굉장히 그런 포럼입니다. 사실 그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말은 참 어렵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을 하는데요. 사실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면 그 자본의 재분배가 잘못되면서 오히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업 가치가 대주주에게 이제 쏠리면서 주가가 눌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된 이유, 즉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도 이런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ESG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거기서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정말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원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이전에 그 포럼에서 세미나 하시는 영상들을 좀 봤는데, 보니까, 국장님, 지난번 포럼들 너무 재미없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딱딱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딱 체감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업 지배구조가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시기도 하면서도 주식시장, 투자시장의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 3000 이후에 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해에는 정말 투자만 했으면은 좀 상승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섹터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투자를 할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우선 그 참여자 오늘 연사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발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발표는 CLSA의 폴체 리서치 본부장님,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이남우 교수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면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발표를 마치고 나면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고, 플로어와 그 라이브를 통해서 접수된 질문들을 연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분씩 오늘 포럼에 임하는 자세 관련해서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니 대표님께 오늘 포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요? 네. 글쎄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주식 계좌를 여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투자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주식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자리가 많이 있으면 이제 제대로 된, 실패하지 않는, 그 투자.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또 주식은 이런 거구나 잘못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이 돈만 잃어버리는 거구나, 그렇게 잘못된 그런 관행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투자가 뭔지 그걸 오늘 아마 많이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TV 방송이나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이렇게 뭐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자꾸 그 도박하는 것처럼 주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주식 코스피 지수 3000 넘어가면서 횡보를 하게 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작년의 기억을 잊지 못해 또 다른 베팅을 향해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포럼을 할 때 제가 시세를 잠깐 보고 왔는데 다행히 주식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코인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오늘 포럼의 어떤 기분을 좀 더 북돋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폴츠본 부장님도 이번에 그 포럼에 임하시는 어떤 태도 아니면은 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저희 업계 그 유명하신 두 분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를 얻는 거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 권 기자님께서 뭐 사회를 너무 톡톡 튀게 재미있게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그 제가 주위에 좀 광고를 했더니 저녁을 먹으면서 보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쇼킹한 얘기는 안 나오고 점잖은 얘기를 저희가 이건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론이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존니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 제목이 삼촌 시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런 제목을 보고 제가 약간 좀 낯설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나 철학은 삼촌이 됐건 이천이 됐건 천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삼촌이 넘었는데 이제 주식 투자 계속해도 되느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으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아,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3천이 됐건, 2천이 됐건, 1천이 됐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뭐냐 주식 투자하는 목표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목표는요 경제 독립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잊어버리고 삼촌이 중요하냐 이촌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또 하나 어떤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계속 사람들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을 했더니 10% 벌었어요. 10% 마이너스 됐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식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독립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4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중에 내가 10%를 30만 원씩 50만 원씩 뭐 40만 원씩 투자를 했더니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고 어떤 펀드를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마켓 타임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고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죠. 그 다음에는 아 주식 투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가 그거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실패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실패하는 거, 왜 실패하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왜 주식에 투자하는가 조금 더 스텝백 하는 거예요. 좀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는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본주의에서 내가 노동력만 가지고는 절대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느냐. 그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죠.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노동력으로 번 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에 점점 자본력이 커지게 되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내 노동력보다는 자본력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과 내가 동업하는 거다.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기업과 동행하고 싶고 이 기업과 동업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10년, 20년 기다렸을 때 이 회사가 정말로 내가 그 노후 준비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분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것을 투자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20% 벌면 얼른 팔고 도망가고 싶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라는 거 하죠. 그거는 최악의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인베스터가 아니에요. 인베스터는 내가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아 내가 이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 나한테 큰 경제적 도움을 얻겠구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많은 젊으신 분들이 주식 계좌를 열었는데 평균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동업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보통 7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밖에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주식 투자를 그 단기간에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노동력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돈도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키는 게 주식이라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빚을 내서 하면 안 되죠. 여유돈으로 하는 거죠. 월급의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과소비를 투자를 바꾸는 거고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죠. 그게 지금 한국이 심각한 겁니다. 그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제도가 마련돼 있잖아요. 노후준비라는 제도. 가장 좋은 제도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금펀드 반드시 해야 되죠. 그거는 세금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식에 실패하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증권 방송을 보면 차트를 보여주고 이 회사가 가격이 얼마인데 목표 가격이 얼마고 또 손절매 가격이 얼마고 계속 가격만 얘기만 하죠. 이 기업이 앞으로 10배, 20배, 100배 시가총액이 될 수가 있는 찬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극히 짧은 기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스페큘레이터죠. 인베스터가 아니라 스페큘레이터 아니면 갬블러, 트레이더. 여러분들은 인베스터가 돼야 돼요. 인베스터라는 거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와 도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가. 회사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장을 봅니다. 나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경영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수에 관심이 있어요. 3천이 됐는데 2,500이 되면 어떡하죠? 3,500이 되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단기적. 계속 단기입니다. 어떡할까요? 대표님, 20% 벌었는데 어떡하죠? 도망가야 되나요?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해야 되나요?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 대부분 시장을 보려고 하죠. 이거 보는 거는 뭐 반대입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이유가 있죠. 이 회사가 잘 될 거다. 돈을 많이 벌 거다. 팔 때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중대한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거나 세상이 바뀌었거나 그럴 때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소유하는 거다. 여러분 친구랑 동업하는 거다. 동업하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죠. 친구랑 동업할 때 매일매일 동업자를 바꾸지 않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그 분산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펀드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연사들도 있어서 제가 컨클루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롱텀, 그죠?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죠. 롱텀이라는 거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 펀더멘털을 체크할 필요는 있지만 진짜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갖고 있었다, 20년 갖고 있었다. 그런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펀드를 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투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스컴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3천이 됐으니까 쉬었다 가라. 그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한 2,500 되면 다시 사기 시작해라. 최악의 결정이에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막 그건 신만 알 수 있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작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많은 기관 투자가들도 매각을 했죠. 그때 매각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 시장을 예측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작년에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부침을 할 거예요. 그거를 다 그때 사람들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거다. 또 뭐 온갖 이론들이 다 나와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죠. 그거 하다 보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회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시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항상 fully invest 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의 10%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꾸준하게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어떤 펀드를 고를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마켓 타이밍,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내가 일단 현금을 늘렸다가 또 현금을 또 줄였다가 그거는 도박장에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봅니다. 회사를 보질 않아요. 회사를 봐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고요. 펀더멘털 드리븐이에요. 회사의 가치를 봐라. 내가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한테 질문해요. 대표님 어떤 주식을 사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회사를 사야 돼요.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떨까? 그런 태도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요. 이 회사 주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 주식 투자 절대로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제가 10년 전에 했는데요. 회사가 상장 폐지 됐어요. 그래요. 근데 상장 폐지된 주식 고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상장 폐지 됐어요? 그러면 뭐를 만드는 회사였을까요? 몰라요. 근데 왜 샀습니까? 아, 친구가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사면 그게 처음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돈을 버는 게 회사의 주식 가격에 수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과거 100년을 보면 그게 틀리지가 않았어요. 좋은 회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또 기업 준비 구조가 좋은 회사들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까도 했지만 노 마켓 타이밍,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you buy company,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요 회사를 산다는 거예요. 종이를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We buy companies, not shares. 갑자기 이게 없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약 한 3, 4분 남았는데요. 갖고 싶은 회사를 사라. 그게 이제 메인 메시지입니다. 주식이 단순히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사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주식의 속성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 있어요. 그거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변동성은 뭐냐면 주식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매초 몇 분마다 변하잖아요.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변동성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위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위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망할 염려가 없구나. 오랫동안 잘 될 것 같구나.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 내가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다. 그럼 반도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기업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러분도 판단 가능할 거죠. 이거를 판단해서 사는 거지 가격을, 변동성을 맞추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인식들이 특히 방송이나 신문이나 전부 짧은 기간에 주식 투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가라고 되는 걸 투자가 되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스페큘레이터, 트레이더 짧은 기간에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지금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주식만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가 명확하나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장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돈 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주식을 꾸준히 모으는 거다. 그 다음에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준비를 위한 거다. 경제 독립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문 제가 앉아서 질문을 받을까요? 예, 편한 대로 네. 하시죠. 예, 앉아서 받으시죠. 앉아서요? 예. 일단은 뭐 시청하신 분이나 플로어에서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몇 가지 뭐 짧게 좀 드릴게요. 사실 존리 대표님이 작년부터 주식은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대한민국 투자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참 기분 좋은 한 해를 보내게 해주셨는데 반대로 3천이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써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펀더멘탈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과연 한 20년 전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경쟁자들이 쓰러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이고 이 경쟁에서 사실은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이나 이런 거 거쳤을 때 삼성전자가 무너지더라도 특별히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성숙 단계가 있고 구조가 변해가는데 그냥 계속 나 늙을 때까지 나이 노후가 될 때까지 그거를
가입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일까? 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도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장기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갖고 이제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샀을 때는 그 기업은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도 보면 한 1년에 10%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그 기업이 더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쟁자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웃기지 마라. 뭐 20년 전에 20년 좋았지만 20년 전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편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포항제철이 주식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반토막 아니냐. 당연히 우리 안 갖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은 20년 갖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딱 그 짧은 기간을 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반론해도 그러면은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돈을 벌었을까?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없어진 기업의 예를 들어서 아, 그래도 장기 투자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동성과 위험은 다른 거다.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지고 있는지 정말 주주를 위한 정책을 갑자기 이 회사가 안 하게 됐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경우 왔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 매각을 하죠. 그래서 장기 투자와 그런 과거의 예를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그래서 실패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코닥은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 안 하느냐. 그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 시장에서 디지털로 가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아니면 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또 핸드폰으로 옮겨갔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단타로 하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를 하고 본다는 거를 변동성에 이리비하지 마라. 그렇죠. 변동성을 체크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위험을 체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 맞아요. 기업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펀더멘털하게 위험이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네, 네.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체크하면서 마음을 조급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보지 말고 회사를 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한 그 일반적으로 한 50억씩 그 저희가 투자를 하잖아요. 50억?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려고 보면 그게 뭐 몇 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소액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펀드를 또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쉬운 점? 그런 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장기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펀드도 사람들은 20% 벌면 팔고 20% 손해보면 손절매 해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도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펀드 사셔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펀드 사갖고 있으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손님, 고객님이 20% 벌었는데 딴 걸로 갈아타시죠?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도박이에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펀드도 마찬가지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면은, 그 돈을 벌었을 거고요. 제가 연금 저축부터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대부분의 월급쟁이들한테 50만 원, 60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14%, 13%의 그 복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내가 하루에 만 원씩 했다, 400만 원 채우게 되면요.
50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복리 효과가 13%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개별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정말 신기한 거죠. 왜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그리고 처음에 경험이 없으면 펀드가 훨씬 유리하죠. 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2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5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직접 하려고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되게 어떤 분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허영만 선생님과 먹는 백반 토론의 음식은 진짜로 맛이 있는가? 아니면 맛있는 것을 네. 방송 때문에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도 있었고 맛없는 것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뭐 하나만 이렇게 뭐 네. 여러 개의 지표를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굳이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지표를 본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지표는 좀 보면서 투자했으면 싶다라는 것은 좀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지표라기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자를 봐라. 결국은 내가 동업할 거기 때문에 경영자를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예요. 결국은 주식 가격을 10년, 20년 기다렸을 때 결국은 그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똑똑한 경영자, 투명성 있는 경영자가 결국은 주식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이걸 나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은 그 회사 영업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감이 다 잡힙니다. 아, 이 회사는 그동안 배당을 어떻게 했구나. 그 다음에 이 CEO의 비전은 뭐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제 감이 잡히죠. 아, 근데 시간 남았나요? 한 가지만 더. 아, 예. 그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느냐? 대표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으시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책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는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이건 테크닉이 아니에요. 철학인 거예요. 예, 보세요. 똑같은 회사도 어떤 펀드매니저 사고 어떤 펀드매니저 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회사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철학이에요. 투자 철학. 내가 이 회사를 왜 보고 투자하는 거고, 내가 그 투자할 때는 이 회사를 내가 오랫동안 그런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철학인데 사람들은 테크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테크닉을, 책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건 테크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단기적으로 돈 버는 방법, 뭐, 차트 보는 방법. 그거는 그,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자기가 그런 거를 그 경험해 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남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팔로우 한다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뭐 대표님 말씀대로 책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 이나무 교수님께서 쓰신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건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준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중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금융주가 좀 장기적 평가되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장기적. 예, 저평가가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네. 기업 펀더멘탈을 네. 따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아니, 그건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트랩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꼭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에 보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가격이 안 움직였는지, 5년 동안 안 움직였는지.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그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수단이 생긴 거예요. 핀테크도 생기고 하니까, 옛날처럼 은행들이 그렇게 경쟁력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국에 그 은행들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북이 0.3밖에 안 되고
배당도 막 4% 되고 5% 돼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영리한 투자가들은 이때 어느 정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은행을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지만 그런 경험, 그 다음에 그런 장기 투자 철학, 그 다음에 기업을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 주식 투자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한국 거버넌스 포럼 TV 쪽에서 질문을 주신 분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런 질문 저도 좀 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왜 그러냐면 한국 투자가 근데 미국 주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거버넌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미국 주식도 꽤 괜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수산업의 인구 감소나 뭐 인구 변화 등 때문에 그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말고는 장점을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아 이럴 때 좋은 기회겠구나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을 봤을 때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의 인구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고 또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막 그 모든 사람이 주식에 뛰어들어서 막 주식에 그냥 막 열풍이 들고 막 1년에 20%씩 올라가면 저는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은 제일 좋은 시장은 1년에 5%, 6%, 7%씩 그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한 미국처럼 미국의 40년 동안 미국은 중간에 그런 비추문이 있었지만 위기도 하고 그랬지만 4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한 케이스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건강한 거는 그 1년에 7%, 8%, 10%씩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올해 벌써 막 10%씩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저는 한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트랙티브하다 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한국 시장 전부 다 한 게 지금 한 2,2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애플 하나만 갖고도 애플 하나가 시가총액이 한국 다 합한 것보다 많거든요. 테슬라만 해도 700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저는 굉장히 언더밸류 됐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서 기회를 안 드리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멀리서 힘들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존리 대표님께 좋은 철학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대표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ETF로 시작했다 개별 주식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안전 마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이 사실 맞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철학에서 좀 벗어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마진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개별 주식 하신다 그랬는데 처음에 주식 안 하시다가 했으니까 저는 펀드부터 하라고 그 어드바이스 하고 싶어요. 연금 저축 펀드 그거는 세금 혜택이 상당히 크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말씀. 안전 마진은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현명한 투자자에서 안전 마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는 투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손해 보지 않는 투자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손해 보지 않는 투자라는 게 그거 뭐냐면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펀더멘털을 체크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앞뒤가 순서가 다른 거예요. 나는 손해를 안 보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극적으로 되죠. 결국은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년 동안 투자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한 말씀 주신 존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